오랜만에 음악을 감상 안 하시던지 즐기시던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될 문제 같고요.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오늘 여러분을 들락날락 할 것입니다. 들었다 놨다 할 것입니다. 공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. 하지만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신 손님들께 뭔가를 가슴도 깊이 남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무대에 올랐습니다. 많이 놀라지 마십시오. 그 방송에서 봤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.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은 뭐 아는 노래 나를 습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모르는 노래들이죠. 두 시간의 공연을 합니다. 아는 노래만 계속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. 전국 노래자랑이 아닙니다. 오늘 다양한 모습을 또 한번 준비를 해서 오늘 끝난 시간까지 여러분과 하나 되는 공연으로 마무리돼야 그래야 제가 그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잠시 쉬었다가 또 밤손님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.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 즐기시라고 한 곡 좀 뽑아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24년 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또 1년 더 채우게 되면 25주년 그러면 25년, 25주년이라는 숫자 관리하는 것처럼 뭘 해야 됩니까? 그죠? 여전히 변하시겠네요. 공연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많이 한다는 것은 저희가 열정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무대가 허락이 돼야 되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앨범을 계속 많이 지금 내면서 있습니다. 요즘은 근데 주로 싱글들을 많이 내죠. 예전처럼 정규 앨범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눈치 껏 하실 것 같고요. 계속 늦어지는 앨범이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뭐 핑계 아닌 핑계 같겠습니다만 또 하다 보니까 작업이 더디게 돼서 선뜻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내년 초로 좀 미루겠습니다. 내년 초도 공연을 일단은 남아있는 일정 연말까지 꽉 차있습니다. 그거를 다 마치고 나서 휴식이 아닌 바로 이제 앨범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멋진 곡들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동안 나온 앨범 가운데서 히트곡을 제외한 또 계속 앨범을 뭐 싱글이든 미니 앨범이든 내고 있었습니다.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요청했던 곡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좋아해서 자꾸 그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. 너를 기다려 불러드리겠습니다. 2부 순서를 준비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. 이제는 이제 저와 한솥밥을 먹게 된 잠시 가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동생의 무대를 다른 무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. 히든싱어에서 저와 인연이 되어 지금껏 같이 활동을 해오고 있는 동생입니다. 원킬 곽동현 군입니다.